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호접란을 그 수술을 암술 쪽에다 집어넣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씨앗을 시방을 맺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렇게 터졌어요. 이거는 전에 퇴근하고 나갈 때 밤새워 일하고 퇴근하고 갈때안 터졌던 건데 지금은 터졌고요. 그 당시 터진 거를 이렇게 그 원예상토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구멍이 좀 있거든요. 이게 과일, 대추방울토마토인가? 그거 있던 거라서 이 속으로, 이 구멍 속으로 뿌리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실험을 해보려고요. 이게 조직배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해놓고 간게 뭐냐면, 첫 번째 실험에서 알아낸 게, 이게 한천 분말가루 이거를 갖다가 뚜껑 두 개, 이거, 한 컵, 이게 200cc잖아요. 200cc에 요거 두개 하면은, 된다는 거를,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다시 한더 집어넣고 전자레인지다 하면서, 물론 약간의 실패는 있었지만, 성공한 건, 이거 두 컵에 요거 한 컵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끓여서, 액체류 됐던 거를, 이렇게. 요거를 덮어놓고 퇴근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할 거냐면 씨앗을 넣으려고요. 이렇게 요 씨앗들을 아 근데 지난번하고 다른 건 지난번은 혹시 몰라서 꿀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한 천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이 세상 처음이에요. 근데 어디도 안돼 있어요. 한천 배지만 나오지. 배지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굳게 묵처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처음 한 번은 실패하고 바로 수습했던 거는 전자레인지로 했지만 저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뚜껑은 버렸는데 이거를 쿠킹 오일로 하든지 랩으로 씌우든지 해놓을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되나 하는 과정을 보는 가운데 실패를 몇번 할지는 몰라요. 에디슨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성공했잖아요. 그 에디슨의 전군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문명에서 엄청나게 쓰이고 있듯이 저는 사실 호접란의 그러니까 그 키우는 방법은 더 쉽게 많이 있겠지만 일단 씨앗을 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흰꽃이었거든요. 흰꽃. 이것을 갖다가 노란 꽃 타고 섞여 보기도 해보고 할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실험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하는 게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거의 뭐 100번 실패하고 한번 성공했어도 1%잖아. 그러니까 99% 실패, 1% 성공이면 1%인데 한번 성공하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알아낸 건 있잖아요. 한참 묵 만드는 건 알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실험한 거에서는 한천에 꿀을 넣었었고요. 이번에는 한천으로만 했어요. 근데 뭐두 개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전또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얘네들한테 분무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실험 하시는 분들은 분무 이런 거안 했던 안한 거인지 그 과정은 안 보여주니까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저는 제가 하는 실패 경험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입니다.